포항시는 지난 3일 청화면 청화문화복지센터에서 청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공모 선정 후 5년 만에 준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청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사업비 5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청화문화복지센터 건립과 3.1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쉼터 및 소나무 숲길 조성, 지역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청화문화복지센터는 기존의 면민복지회관에 부족했던 주민 편의 시설을 보강해 체력 단련실,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대강당, 소회의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청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 기반이 도심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태발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현재 흥해읍, 장기면, 죽장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광면, 기북면, 대송면, 기계면의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세현이었습니다.